불구멍도 안 잘리네.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국내 이지툴이라는 브랜드의 작고 가볍고 그리고 반생이까지 자를 수 있었던 충전 전지가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용도 해보시고 후기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이지툴의 충전가위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게 이 충전가위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드디어 이지툴에서 충전가위 배터리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체인톱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소개도 한번 시켜봐 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모델은 EZ4100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대한민국 의장 등록 출원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지금 가이드바 길이는 4인치 그리고 무게는 배터리 포함 1.4kg로 굉장히 가볍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한글 사용 설명서, 미니 체인톱 본체 하나, 16.8V에 2.0A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 개, 이 체인톱 날을 쓰다 보면 무뎌지는데 그때 날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줄 하나,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이렇게 지금 툴킷이라고 해서 파우치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배터리 두 개를 동시 충전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잭, 그 다음에 이건 줄 손잡이, 체인 오일을 넣어서 체인에 주입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이제 체인톱 날을 각도별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그리고 드라이버. 요거는 이 지금 가이드바에 체인톱 날이 끼워지는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지금 제가 열어봤는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센터 포지션의 제품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좀 생소하신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한손 미니 체인톱의 경우 모터가 이 옆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내가 만약에 구석진 곳이나 나무 사이를 들어가려고 할 때 옆에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게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폭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 센터 포지션으로 나왔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장착을 하면서 장력을 조절하려고 봤는데 장력 조절 버튼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제품이 정말 특이하게도 장력 조절이 따로 필요가 없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안쪽을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이드바에 지금 보시면 항상 배터리는 분리하시고요. 날 쪽에 손에 가야 되니까. 자, 이 가이드바에 이 앞쪽에 이렇게 베어링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소해 보이지만 날이 돌아가고 무언가를 자를 때 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잘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지금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미니 체인톱의 가이드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지툴 같은 경우는 가이드바에 베어링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타입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어링이 없이 그냥 가쪽에 체인만 올라져서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혹시나 끼거나 부하를 받거나 날을 계속해서 자를 때 좀 일관성 있게 자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요건 지금 베어링이 장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동되는 방식은 지금 여기 안전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려오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겨야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안전장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배터리 잔여량을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은 주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인 오일을 날 쪽에다가 묻혀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나왔고 미니 체인톱 중에서는 가장 내구성이 좋고 가장 스펙이 높게 나왔는 제품이라서 제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나무를 한번 잘라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사용을 하실 때 요 들어있었던 오일통에다가 체인 오일이나 혹은 엔진 오일, 뭐 투사이클, 포사이클 상관없이 담으신 상태 에서 날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오일을 주입해 줍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오일을 주입하신 다음에 날을 잘라 주시면 되는데, 회전을 하면서 무언가를 자르는 제품은 트리거를 당기고 바로 모재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항상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잘라 보겠습니다. 이야, 야, 이게 4인치 치고 진짜 스펙이 있는 인컴 밑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도 끼는 것도 없고. 와, 일단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누르고 있었지만 지금 지름이 한 8cm, 9cm 정도 되는 나무인데 너무 시원하게 잘 잘렸고요. 이 지금 가이드가 있으니까 톱밥이 저쪽으로 날아오는 걸 막아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도 주고, 나무가 마지막에 잘리고 나서 탁 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방지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를 때 이 톱밥이 앞쪽으로 다 나가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제가 지금 수없이 잘랐습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잔여량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칸 정도 잘랐어요. 지금 한 30컷, 40컷 정도 잘랐는데 배터리 한 칸 정도 잘랐고, 한 지름이 8cm 정도 되는 나무를 잘라서는 너무 쉽고 무자르듯이 막 그냥 잘려버리니까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옆에 또 굵은 나무를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이드바가 4인치다 보니까 최대 지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를 수 있는 지름. 그렇지만 지금 스펙이 너무 높고 잘 잘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잘랐던 나무의 굵기가 지금 한 요 정도였는데요. 지금 두 배 이상 커졌죠.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라보면은 뭐 멈춘다, 선다 이런 게 표현되다 보니까 제가 해보는 거고, 지금 이만큼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체인의 장력이 변동이 없습니다. 처음에 장착했는 그대로입니다. 보통 이 정도 잘랐으면 기존의 미니 체인톱 같은 경우는 장력이 늘어나서 또 볼트를 쪼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고, 40컷 정도 자르고 나서는 체인 오일을 한번 주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입을 해 주시고, 자, 잘라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가이드바 길이보다 나무 굵기가 굵기 때문에 이런 굵은 용도의 나무를 자르는 용도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멈추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잘랐을 때. 그래서 제가 잘라보려는 거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속 아까 전에 한 7, 8cm 정도 되는 나무를 잘랐을 때 느낌이 너무 이 돌려내고 이겨내는 힘이 세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해봤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는 건데 이미 가이드바 길이보다 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보통 이렇게 하면 멈춰야 되거든요. 와, 야, 진짜 안 멈춘다 이거. 와, 야. 그러니까 지금 최대 스펙을 내가 만약에 나무를 자르려고 했을 때 한 10cm 내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센터 포지션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가지들이 무성한 나무에 가지를 치기 위해서 자를 때 보통 지금 이렇게 들어갈 때 한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두께 그대로만 들어가지면 이렇게 관통이 돼서 자를 수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모터가 튀어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터 포지션의 경우 이렇게 좁은 곳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게끔 나왔는 거거든요, 이 센터 포지션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지툴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미니 체인톱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지금 나무도 정말 많이 잘라보고, 그리고 이 센터 포지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일단 사용하면서 느꼈는 점은 진짜 미니 체인톱 중에서는 스펙이 가장 높게 나온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력이 지금 이만큼 계속해서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장력을 조절하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너무 신기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뼈다리 하나당 자를 수 있는 커팅 횟수는 지름이 한 8cm 정도 되는 나무를 100컷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50컷 정도 자르고 굵은 나무도 부하를 줘서 계속 자르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가 무성한 데 들어가서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뼈다리가 두 칸 남아있습니다. 반틈. 그러니까 뼈다리 하나로 나무 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횟수는 지름이 8cm 정도 되는 거 100컷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지툴 브랜드 대표님께서 이 제품 안의 모타 방식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미니 체인톡과는 다르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걸 딱 보니까 아, 왜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지툴 미니 체인톡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모타와 기아를 분리한 모습인데 지금 대부분 이렇게 그냥 촘촘한 기아와 이런 모타를 사용하는데 반해 지금 모터 크기가 최하 2배 정도는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어의 이 굵기와 강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 미니 체인톱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어가 이렇게 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타 브랜드 제품 이것도 보시면 이건 지금 손잡이 쪽에 모터가 있어서 또 너무 뜨거워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모터도 지금 위쪽에 있어서 손잡이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모터의 크기나 이 기어에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고 빠르게 힘있게 잘려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은 배터리 두 개 아까 전에 풀세트 기준 10만원 후반대 정도라고 하고요. 만약에 기존의 이지툴 가위를 구매하셔서 배터리랑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몸체만 구매하면 되시는데 몸체만 구매할 경우에는 10만원 초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만약에 이지툴 충전 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작고 가벼우면서 한 손으로 간단간단하게 가지를 치기 위해서 미니 충전 체인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지툴 충전 미니 체인톱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두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했던 제품이 갈 테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지툴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미니 체인톱을 한번 보여봐드렸습니다. 좀 괜찮은 항선 충전 미니 체인톱을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날씨가 이제 이렇게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체인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하신 상태에서 손이 가야 합니다. 나를 교차하기 위해서건 이물질이 낀 걸 빼기 위해서건 무조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력을 조절하는 방식이 자동이라고 해서 조절할 게 없다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통은 볼트가 이 가이드바에 체결이 되는 방식이라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유격이 있으면서 사용하다가 늘어지면 다시 또 쪼아주고 이런 방식인데 요거는 저 이렇게 딱 체결만 하면은 더 이상 앞뒤로 움직임 없이 장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방식이라서 장력 조절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볼트를 지금 플라스틱 손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서 끼우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오늘 한번 잘라보니까 한 8cm 정도 되는 나무를 한 30컷 정도가 넘어가니까 잘릴 때 스무스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인 오일은 한 30컷에서 40컷 정도 자르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주입을 해주시면 알맞은 주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신 경우에는 체인 톱날이나 가이드바에도 이물질이 끼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요 지금 체인 톱날을 분리를 하시고 요 지금 청소하는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요렇게 한 번씩 요렇게 해주셔야지 또 원활하게 체인 톱날이 돌아가니까 요렇게 하셔서 보관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요 제품 자체가 배터리 잔여량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체인 톱이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에 속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배터리가 한 칸이 남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시면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충전을 시켜 놓으시고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배터리가 한 칸밖에 남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부하를 많이 빨아 당기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또 배터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사용을 다 하고 나셔서 장기간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완충을 반틈 정도만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